종목으로 편입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네. 쌍용차입니다. 근데 오늘 쌍용차가 오늘 말씀드리는 모멘텀으로 급등을 한 다음에 다시 윗꼬리를 조금 달았거든요. 그래서 이전 윗꼬리까지는 다시 한번 노려보자라는 관점에서는 뭐 오늘 종가 부분 접근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쌍용차는 우선 티볼리 시리즈가 양호한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죠. 현재 쌍용차를 보는 뭐 가장 토대가 되는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티볼리 같은 경우 소형 SUV 시장에 거의 돌풍을 일으켰다시피 하고요. 또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가성비가 뛰어나다라는 입소문이 많이 나면서 소형 SUV 시장을 거의 선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여전히 신차 효과 비슷한 효과가 나고 있고요. 후속으로 나온 티볼리 에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격대는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대형 포지션으로 이제 그 차체를 많이 키웠죠. 그래서 티볼리만큼은 아니지만 티볼리 에어 역시도 양호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쌍용차의 기본적인 실적 개선 기대감은 계속해서 가져가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중동과 아프리카, 이란 지역의 수출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수출 전년비 100% 이상 크게 증가했고요. 이란 같은 경우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서 역시 긍정적인 수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도 괜찮은데 수출도 괜찮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G4 렉스턴이라는 이제 신차 출시 효과입니다. 서울 모터쇼에서 G4 렉스턴이 공개가 됐습니다. 3천만 원대 SUV이기 때문에 기존 티볼리보다는 확실히 좋은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어느 정도 팔릴지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쌍용차가 어쨌든 추세라든지 아니면 모멘텀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적 양호한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신차 출시 효과에 의해서 급등했다가 이제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윗꼬리를 길게 단 모습인데 오히려 다시 하락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한번더 나왔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가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목표가는 이전 꼬리 부근 고점 정도가 되겠죠. 한 8,3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7,500원 정도로 조금 여유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17 서울 모터쇼가 오늘 일산에서 개막하게 되었습니다. 쌍용차 같은 경우에도 G4 렉스턴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신규 종목으로 편입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이솔루션과 컴투스 그리고 동아지질과 쌍용차 이렇게 네 종목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상승 흐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IP 포트폴리오 시간 AR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